안녕하세요. 기출유형 문제, 사회 문제 8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피가 구구단 문제를 내고 그 답을 맞추면 정답이라고 하고 소피가 신난 모습으로 바뀌고요.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오답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소피가 시무룩합니다. 문제를 낼 때는 소피는 미소 띠는 얼굴로 문제를 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소피의 구구단 퀴즈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에 있네요. 소피의 구구단 퀴즈 시작이라고 말한 후에 이제 문제를 내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총 5번을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5번 반복해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런데 퀴즈를 낼 경우에 우리가 문제가 답이 뭔지 문제가 뭔지 알게 되면 맞추는 게 너무 쉬워지겠죠? 그래서 단과 수를 무작위로 정해서 계속 퀴즈를 낼 것입니다. 먼저 단을 1에서 9단 사이로 무작위수로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 1에서 9 사이로 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2, 3은 하고 물을지, 뭐 7, 5는 이러고 물을지 우리는 이제 무작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모르는 거겠죠. 자, 그 이후에는 정답을 먼저 정해 주겠습니다. 소피는 정답을 알고 있어야 맞았는지 틀렸는지 얘기해 줄수 있겠죠. 단값과 수값, 여기서 정해진 값들을 임의수 여기서 3이고 뭐 여기 5다 이렇게 정했다면 3과 5 값이 들어가겠죠. 그 수를 연산한 값을 곱하기 연산한 값을 정답 변수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소피는 정답을 알고 있게 되겠죠. 자, 이 내용을 먼저 넣어준 이후에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문제를 출제를 이제 내주어야, 문제를 내주어야 우리가 답을 말할 수가 있어요.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을 사용해서 문제를 내줄 건데요. 단값과 수값, 여기서 임의수로 정해진 이것들을 합치기 블록을 사용해서 곱하기 이것은 얼마? 라고 물어보는 것을 블록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임의수로 정해진 문제를 내는 데까지 만들었고요. 이제 정답을 잘 맞췄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정답이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하단에 대답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판단하기 코드를 먼저 만든 다음에 나중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블록이 많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놓고요. 만일 정답값과 내가 입력한 대답값이 같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소피가 신나겠죠? 잘 맞췄어요? 하고 소피 신남 모양으로 바꾸어 주고요. 정답입니다를 2초 동안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답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소피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바뀌고요. 틀렸는데 하면서 자, 오답입니다. 라고 2초 동안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정답인지 오답인지 판단하는 내용은 이 밑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다음 문제를 낼 때는 계속 시무룩해 있거나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미소 모양으로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내는 거죠. 이렇게 쭉한번 문제를 낸 다음에 미소를 바꾼 후에 다시 반복하기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임의수로 정해서 정답도 딱 결정해 놓고 질문을 하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서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5번을 만약에 반복하게 되면요. 퀴즈가 모두 다 완료가 됐어요. 하고 퀴즈 끝 2초 동안 말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이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코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변수들이 정답까지 쭉다 보이게 되면은 퀴즈를 푸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변수들은 다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수하고 단하고 그 다음에 정답 이런 것들을 모두 뭐 이거는 순서가 그렇게 달라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잘 맞춰주겠습니다. 순서를 대답도 숨겨주고 단도 숨겨주고 수도 숨겨주고 정답도 숨겨줍니다. 정답은 필히 숨겨줘야 되겠죠. 자,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퀴즈 어떤 문제 낼까요? 1 곱하기 6, 아, 비교적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답입니다 하고 좋아하죠. 그리고 7 곱하기 2는 7이 14. 네, 정답입니다. 매우 좋아하고 있어요. 자, 4 곱하기 8은 48에 틀린 답도 한 번 더 볼게요. 12 오답입니다 하고 시무룩해져 있죠. 1 곱하기 7은 7 정답입니다. 2 곱하기 4는 8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다섯 문제를 끝내고 나면 퀴즈 끝 하고 말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도요 잘 완성해 보시고요. 재미있게 퀴즈 구구단 문제를 풀면서 구구단도 좀 더 익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